중국 남부 후난성에 있는 대형 통신사 건물에서 몇 시간 전 큰 불이 났습니다. 지상 42층에 이르는 건물에서 오가는 사람 많은 시간에 불길이 번지면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후난성의 성도인 창사시. 초고층 건물의 아래층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건물 외벽을 타고 고층으로 번집니다. 얼마 되지 않아 건물 전체가 시꺼먼 연기와 불길에 휩싸였고 건물 잔해들이 아래로 떨어져 내립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서 촬영한 영상도 SNS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재는 오늘 오후 3시 50분쯤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중국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중국 전신의 창사시 본부 건물로 지난 2000년에 지어졌습니다. 지상 42층, 지하 2층 규모로 높이가 218m에 달합니다. 中国电信啊，中国电信啊， 烧完了，全部烧完了。 현장에는 소방차 수십 대와 구조대원 수백 명이 급파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중국 당국은 인명피해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도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중국 SNS에선 해당 화재 영상이 검색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이 결정되는 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큰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 당국은 민심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